너 나한테 관심 있어? 이딴 소리 한다? 그럼 주둥이를 때리고 싶어. 미쳐, 이씨. 여름에 원피스 입으면 바람이 슝 들어오고 시원하고 뱃살도 가려주는 거 입으면 편할 것 같아. 맞아. 근데 이제 원피스 입으면 아무래도 그냥 기분상 화장을 좀 하고 싶어. 그래서 화장도 좀 이쁘게 하고 원피스 입고 나가잖아? 그리고 원피스에 어울리는 신발을 신고 나가. 뭐 그렇잖아. 좀 이상하게 신을 순 없으니까. 그래서 이제 나가면은 남사친이 그럴 때 있어. 너 뭐야? 야, 너나 만난다고 꾸미고 나온 거야? 이뭔 개소리야! 뭐야? 너 나한테 관심 있어? 이딴 소리 한다? 그럼 주둥이를 때리고 싶어. 미쳐, 이씨. 니가 밥 사준다며. 밥 많이 먹으려고 배 편하고 입고 온 거야, 그냥. 밴딩이 내 위장 위로 있는 거 입고 온 거야. 내 위장을 누르지 않으려고. 너 오늘 각오해. 나 죽을 만큼 먹을 거야. 남자애들은 원피스 입으면 꾸민 줄 알아. 우리는 밥 많이 먹으려고 원피스 입잖아. 아닙니까? 남자들 진짜 대표적인 착각이야, 그거. 너때 때리는 걸 계속 때려야지. 많이 때려야지. 야, 착각하지 마. 내가 너 좋아. 너한테 잘 보이려고 입고 온거 아니야. 밥 많이 먹으려고. 난 밥한테 잘 보일 거야. 고기한테 잘 보이려고 입고 온 거야. 고기님 많이 들어오시라고. 그리고 막말로 또 있어. 원피스는 여러분 코디 안 해도 돼. 오히려 신경을 안쓴 거예요. 막말로 화장은 10분이면 다 하잖아. 화장은 그냥 10분이면 다 해버리고 뭐 상의를 입거나 밑을 입거나 그 코디 신경 쓰는 게 머리 아픈데 원피스는 그냥 입으면 돼. 그래, 부페형 옷 따로 있어요. 이렇게 배 널찍한 거. 원피스는 밥 많이 먹으려고 입는 겁니다. 남자들은 몰라. 너무 편해서 살쪄, 맞아. 그래, 지퍼 없는 거, 고무줄로 된 거. 원피스만 입고 지냈더니 살쪘죠. 그래, 원피스 위험한 옷이야, 여러분. 사람을 무방비로 만들어.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꽃무늬 원피스가 유행한 이유가 있다니까. 여자분들이 모두가 기다리던 그 옷이야. 코디 신경 안 써도 돼, 막 먹어도 돼, 위에 자켓 하나만 걸치면은 그냥 자동으로 코디 완성돼, 편해, 시원해, 심지어는 뭐 묻어도 잘 지워져. 그 쉬폰 꽃무늬 원피스 입으면은 정말 잘 지워져. 그리고 롱이잖아? 종아리까지 만약에 내려오면은 쩍벌해도 돼. 다 해도 돼. 근데 심지어 그 꽃무늬 쉬폰 롱 원피스는요, 구두가 아니라 운동화에도 잘 어울려. 최고야! 꽃무늬 롱 원피스 최고예요, 진짜. 모든 걸다 갖춘 옷이야. 세상 이런 옷이 없었어.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. 돈 보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해요. 고마워요. 삼계탕도 먹었어. 너무 기분이 좋아. 자, 여러분,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. 안녕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